야, 이거 오늘 엘리베이터 회사. 근데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현대 무벡스 팀장님도 나오신다고. 찐 현대네. 약간 보수적인 냄새가 나요. 다들 잠바 입고 계시더라고. 그 회색 잠바. 좀 바이트하면 또 먹히나요? 아니 그리고 진짜 회사 엘리베이터가 오 대리석이야.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는 어디 건지 아나? 오티스인가? 오티스 아세요? 면접자들 들어와 네.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야, 두 분은 잠바를 안 입고 있어요.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현대엘리베이터 전기설계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상렬이라고 합니다. 몇 년 차죠? 입사는 23년 차 이제 돼갑니다. 차 알겠습니다. 아, 지겹겠다. 지겹겠다? 팀장님은 그 정도는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이제 이직해서 온 사례고요. 약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니 회사가 두 개예요. 무벡스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각자 본인 회사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인도어 모빌리티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인도어? 우리 아웃도어 인도어. 아 인도어. 네. 아웃도어 모빌리티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있죠. 인도어 모빌리티 하면은 엘리베이터, 그리고 뭐 에스컬레이터, 주차 설비 이거에 대해서 뭐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뭐 설치 이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 회사다. 일단 사명부터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무벡스는 한자인가요 이거? 아 한자는 아니고요. 무브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이동하는데 고속으로 빨리 한마디로 물류 회사. 뭐 전통 물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커머스 물류까지 해가서 그 관련된 장비들, IT 시스템 이런까지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런데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통 거기 있어요? 아니요. 외부 쪽에 이제 택배 회사들, 냉동 창고라든가 음식, 뭐 옷, 신발 그 뭐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그 물류 쪽은 다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플랜이 평점이 3.0으로 나와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저는 만점이 3.0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5.0 만점이더라고요. 거기까지 드릴게요. 예. 자, 다른 회사 있다가 오셨으니까 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0 미만은 거르라는 얘기가 대세고요. 딱 걸렸어요, 3.0. 예, 딱 걸렸는데 그래도 블라인드 평점은 3.2거든요. 사실 이전에 있었던 회사보다는 확실히 평점은 높은 편이고요. 아니, 이전 회사가 어디길래? H사에 있었습니다. H사. 현대 엘리베이터요? 아니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예. 그 경쟁사로 이직하게 된 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좋아서 이쪽으로 이직을 하셨죠? 뭔가 회사가 좋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 원하는 걸 하게 해주겠다라는 회사가 이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지금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봇 개발을 제 뜻대로 제 의도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팀장급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와서 해라라고 해서. 아니 사실 현대도 보수적이라는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실제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뭐 진짜 보수적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근데 부서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보수적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 요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리뷰에 대한 좀 의견도 좀 궁금한데 업계 1위라는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나 그 이상의 확장성은 없음. 어떻게 생각하시죠?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속도로 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로 치면 75km per hour 있는 엘리베이터를 개발했어요. 물론 시장성은 없어요. 그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물이 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털이나 이런 걸 계속 깨기 위해서 계속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냥 개발을 위한 개발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게 그런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면서 다른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서포츠카를 아무도 사지 않지만 현대자동차는 꾸준히 포뮬러 대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죠. 네. 답변 좋았어요. 적절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연봉만 좀 물어볼까? 연봉을 물어볼까요? 신입사원 초봉부터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아 초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천만 원 후반대 5천만 원 미만 이 정도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아니 업계에서도 그 꽤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물류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연봉뿐만 아니라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른 회사 못지않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제일 좋은 복지는 맛있는 빵을 한 번씩 등당하고 되게 고급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을. 아 빵을 좋아하시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아. 예. 복지도 말씀드릴 거고 이게 또 근무 환경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 회사가 좀 많은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스타디 카페처럼 입구에 이제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날그날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분위기 바꿔가면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굳이 사무실에 출근 안 하더라도
재택이라든지 이렇게 또 리모트 워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복지는 리프레시 휴가 1년에 이제 두 번씩 쓸 수 있고요. 아니 아까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충주에 있다고요, 그렇죠? 네네. 원래는 이천에 있지 않았나요? 아 이천에 있다가 이번에 공장 확장하면서 이제 충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서울이랑. 너무 단점 아닌가요? 이제 기숙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부부 하고 있고요. 아, 오히려 좋습니까? 아 이제. 불편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웃고 있어요. 표정 맞죠, 좀. 지금 웃고 있어요. 편집부터. 무백수도 지금 충주. 아니요, 저희는 충주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R&D 센터만 지금 인천 청라에 있습니다. 아 멀리서 오셨네. 예. 뭐 충주보다 멀겠습니까? 오늘 처음 보는 사이 아닌가요? 작년에 교육과서 한번 뵀고요. 아...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저 취업. 그 취준생들이 좀 궁금할 만한 질문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월이 갈수록 예. 우리 취준생들, 신입들의 스펙이 좀 올라가던가요? 확실한 거는 이제 수준은 많이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어떤 게 높아졌죠? 학벌? 학벌은 솔직히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면접을 볼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 말고 이제 PPT로 자기 캐리어를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영어 점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면접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어떤 도전을 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스펙상으로만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적성을 주로 봐요. 왜 일을 선택했고 왜 이런 학과를 선택했고 왜 이 아이템으로 졸업 작품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동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봅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개발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시켜서 했다, 졸업작품이라서 했다라기보다 그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꾸며낸다기보다 좀 솔직하게 발언하는 그런 지원자들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하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저희가 면접 기출 문제들을 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질문이 있어요. 네. 거의 공통 질문처럼 물어보는 것 같은데 현대그룹이라서 지원했는가 아니면 지원하다 보니 이 기업에 지원한 건가? 사실 그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1지망으로 왔는지 2지망으로 왔는지 근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더 좋더라고요. 사실 그 우리 회사라고 보면은 분사돼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창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체계라든가 이런 게 다른 회사에 비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의 파고에 내가 올라탄다면은 오히려 거기서 어떤 큰 자리를 굳건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큰 회사를 가서 존재감 없이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를 성장하는 회사에서 하나의 내가 물줄기를 타고 그 줄기를 만드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질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 준비해왔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기업가에 대한 질문이 면접 때 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 다 여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재영 회장님이 어떻게 답변할지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야, 아니 우리가 팀원이라면 두 분 중에 어떤... 와, 진짜 난제다. 난제요? 난제예요. 엘리베이터 팀장님은 다소 거칠어 보이나 조금 방관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은근히 세심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현대가 군대 문화라든가 보수적이라든가 사실 많이 바뀌었고 이 회사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실제로 너무 자유롭고 미리 겁먹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배려드립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